자, 이렇게 오늘 저희 주제 원산지 표시법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법에 대해서 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하면서 저희 솔루션위원회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아 진짜 맛있겠다. 먹어볼까? 나는 목살 튀김부터. 어 치킨이네요. 목살 튀김 어때? 너무 맛있는데? 진짜? 와 소스도 찍어 먹어봐. 이거 큰건가 봐.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바삭하다. 안에 촉촉해 이거 봐. 우리 뭐 시럽 쓰는 거 아니지? 근데 아니 진짜 너무 맛있다. 그니까. 사장님. 예? 아니 여기 뭐 닭 직접 키우세요? 뭘 맛있어요?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보고 가져온 국내산 토종닭입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맛있더라. 양념도 너무 맛있어요. 아 양념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진짜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비밀이죠. 나 지금 며느리도 몰라 할까봐 나 얼마나 두려웠는 줄 알아요? 며느리도 몰라. 그 아니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은 뭐 국내산 뭐 이런 거. 아 재료 모든 거 다 국내산입니다. 제가 진짜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다 직접 사온다니까요. 아 근데 뭐 여기 뭐 적혀 있는 게 없는데? 왜 안 적어놨나? 그러네요. 아 이게 원래는 원산지가 적혀 있었는데 네. 이 가게 인테리어상 보기도 좋지 않아서 저기 구석에 제가 숨겨놨습니다. 숨겨놨어요? 숨겨놔도 되나요? 그래도 뭐 달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가게들도 다. 그래도 돼요? 뭐 어때요? 이 맛만 좋으면 된 거죠. 뭐 그건 그래. 그래 아니 그래도 그런가? 원산지 표기는 해야 되는 게 법일 텐데. 해야 되지 않나요? 원산지 표시판 꼭 눈에 보이는 곳에 둬야 하나요? 아하. 아 저희 동시에 다 같이 네. 아 하면서 탄식을 저희 영상으로 본 데는 이제 튀김, 치킨 이런 이제 음식을 판매하시는데 예를 들어서요 막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게 되면 진짜 그 예쁜 인테리어 때문에 옆에다가 그런 걸 써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장님들의 마음도 사실 이해는 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시원하게 우리 또 셰프님이 답을 먼저 주시죠. 당연히 보이는데 해야 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저도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국내산을 좀 안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식재료의 원산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좀 작게 적으신다든지 정말 작게 아니면 이거를 조금 벽면 구석쯤에 그러면서 이제 얘기로는 보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있잖아, 약간 좀 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며칠 전에 간 음식점은 정말 약간 인도풍의 음식점인데 네. 계산하는데 옆에 작게 안 되죠. 아 그 사인하는데 옆에 되게 정말 뭐야? 이렇게 하고 보니까 보이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메뉴를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원산지가 어딘가 할 때 눈에 들어오는 곳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표시니까요. 네. 그렇죠. 남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고객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되지 나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아. 네. 어떤 식당에 가니까 그러니까 네. 인식은 돼요. 표시는 돼 있는데 네. 매직이 지워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산 뭐 써 있어 산. 그것도 안 맞죠. 산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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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지금 우리 사장님 닭고기입니다. 표시 안 해놨어요. 네. 미표시는 안 보이는 것도 미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걸렸을 때는 30만 원 과태료 내야 되고요. 아. 또 다시 지도를 내렸는데 안 내게 되면 6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계속 됩니다. 또 위반 업체를 나중에 계속 반복되면 공표를 합니다. 이 업체는 계속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고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또 불이익도 있겠죠. 저는 또 궁금한 게 네네.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감자 튀김도 같이 판매를 한다고 하면 네. 감자도 표기가 안 돼 있고 닭고기도 안 돼 있고 돼지고기도 안 돼 있어요. 그럼 품목이 세 개가 안 적혀 있는데 30, 30, 30, 90 각자 예. 돈이 부과되는 거죠. 그렇죠. 품목별. 사장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뭔가 네. 그래도 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네. 이 치킨을 한 150 정도 받으시면 돼요. 한 마리 한 생각했어. 한 150 받으실 수 있으면 되죠. 제 생각에는 그냥 문신으로 그냥 이마에 추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땅에서 딱 보여주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아니 그러다가 만약에 그 바뀌면 어떡해요? 아 원산지 바뀌면 국내산을 계속 팔고 있다가 중국산을 팔면 안 돼.
그러면 뭐 규격이 또 있나요, 이게? 맞습니다. 규격이 있고요. 딱 사이즈도 있고 폰트도 있고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단은 적는 원산지 표시판이라는 제목을 정하셔야 되고 사이즈는 A3 용지 이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글씨는 포인트로 했을 때 60포인트 이상. 아, 60포인트 진짜 크거든요. 부착을 하실 때는 크게 보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쓰는 순서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는 품목 중에서도 조금 이럴 땐 어떻게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삼 불고기, 그러니까 오징어 뭐 삼겹살이 들어가는 불고기 같은 경우는 네. 함량이 높은 순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는 국내산, 그리고 오징어는 뭐 국내산 이런 식으로 같이 병행 표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적는 순서도 메뉴명, 품목, 원산지. 그렇구나. 이게 번거롭고 귀찮아서 원산지 표시를 미루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솔직히 방송이 필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약간 안타깝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육볶음을 팔면서 제육 볶기 귀찮으니까 생고기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파는 품목이 어떤 건지 명시하는 건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네. 칸막이가 만약에 이렇게 홀하고 다르게 네네네. 되어 있는 음식점들은 네. 칸막이마다 지금 분리된 데를 다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메인으로 설치를 해 놓으셔도 만약에 네. 앉아있는 손님의 시각에서 잡히지 않는다면 칸막이 별도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메뉴판을 제공하는 곳이라면 메뉴판에 같이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메뉴판에. 맞습니다. 메뉴판 아래쪽에 같이 이렇게 네네.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것도 60포인트인가요? 그래서 메뉴판에 하실 때는 메뉴명 크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메뉴명 크기보다 또 작게 하시는 분들. 작게 보통 작게 하죠, 보통. 근데 네. 그 이게 법적으로도 메뉴명 표기보다 동일하거나 크게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 옆이나 아랫부분에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 메뉴명보다? 그러니까 이걸 작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동떨어지게 하시는 이런 경우도 안 됩니다. 딴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다 슬그머니 한 줄 먹고 약간 좀 매지가이 느낌으로. 네. 안 된다. 네. 최근에 저희가 이런 이제 원산지 표시도 표시인데 밀키트나 또 배달 음식을 많이 드세요. 또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원산지 표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원산지 표기가 영수증에 있었던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다 있어요. 배달 음식도 영수증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증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네네. 뭐 예컨대 밀키트도 그렇고 배달했던 음식 중에 그 필요한 원산지가 필요한 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국내산, 뭐 중국산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플랫폼 메인 화면에 네. 원산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기입을 하게 돼 있어서 네. 맞아요. 네. 진짜 영수증에서는 저도 사실 그냥 떼서 버리는 것만 생각했지 네네. 제대로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 경진 씨 잘하고 있어요? 그 영수증 네네, 저도 영수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배달 앱에 가입을 할 때 그걸 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네, 그게 안 되면은 안 넘어가죠, 다음 화면으로.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저희도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고 있는, 네,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네, 원산지 표기법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도 궁금한 게 남으셨다면, 네, 기다리셨죠? 알쏭달쏭 Q&A로 풀어보시죠. 국내산만 쓰다가 몇 번만 중국산을 쓰려고 하는데 원산지 표시로 바꿔야 되나요? 할 때마다 그냥 무조건 그거는 뭐 자꾸 꼼수 부리지 마시고요. 할 때마다 만약 섞였으면 섞였다고 해야 되고요. 쓸 때마다 그때마다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내산일 땐 국내산, 중국산일 땐 중국산. 다시 국내산 돌아오면 다시 국내산으로 쓰시면 돼요. 저는 약간 변호사님 여기 너무 슬퍼요. 네. 몇 번만. 몇 번만. 몇 번만 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으면 그 국내산 뭐 배추값이 갑자기 폭등해. 네. 장마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며칠만 이제 중국산 쓰려고 하다 걸린 거예요, 하필이면. 며칠만 몇 번만 쓸 건데. 저는 이게 조금. 이게 어째 꼼수니까. 또 걸린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다음 주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음식의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은? 네, 어플상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고객한테 가는 그 봉투에 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아니면 우리가 전단지나 아니면 별도의 스티커로 부착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반 사실을 단속 기간에 자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법적으로는 자수가 감경이 될 요소가 자수. 있는데 실제로 네. 이게 단속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되지 이게 뭐 자수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사실은 본인이 지금 안다면 지금이라도 기재를 하시면 돼요 기재하면 되지 이걸 굳이 이제 아 내가 지금 덜 기재한 것 같은데 네. 좀 봐주실래요 이런 일은 없는 거거든요 이건 뭐 법적으로는 가능한 얘기긴 한데 저라면 지금 혹시 알았다면 자수하기 전에 기재를 하세요 잘못했던 지금 쓰세요. 예. 지금이라도 법에 맞게 제대로 기재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별도의 사항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약간 우리가 유통 플랫폼을 쓰다 보면 유통 쪽에서도 급하게 물량을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안 들어오면 안 된다 같은 경우는 이게 정보 전달이 조금 미스가 나면은 이게 손님한테 간 상황에서 유통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죄송한데 이번에 들어갔던 거에서 약간 중국산이 섞여 있다거나 다른 외국산이 섞여 있다라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자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수하면 뭐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도 네. 있네요. 아 근데 너무 막 약간 본인의 죄책감이 너무 느껴져서 난 이대로 장사할 수 없다. 꼭 자수를 하고 말겠다. 아, 잘 생각하면 마케팅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정직한 가게다. 괜찮다. 자수 5번 했다. 야, 아, 자수 5번 한 집. 식당 네. 이름을 그냥 자수로 가도 될 것 같아. 못 견디겠다면서 믿을 수 있는 집. 네. 못 견디겠다 자수하고 만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재밌는 여담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면 바로 만나볼게요. 원산지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재료가 섞였을 경우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모두 다 표기하시는 게 가장 맞고요. 네. 근데 정말 뭐 제육볶음에서 중국산 돼지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다라는 경우는 섞음이라는 표시를 적으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섞음.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딱히 존재하는지는 이건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뭐 가끔 있겠죠. 가끔. 물량이 모자라서 중국산 고기를 조금 더 했을 때 그렇다면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리믹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소맥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섞어서 할 수 있죠. 노벼바리, 쉐키바리. 자, 전국의 모든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전문가분들과 머리 맞대고 함께 해결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전문가분들 어떠셨어요? 어렵진 않은데 귀찮거나 이렇게 해서 처벌받거나 단속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지금 당장 보시고 혹시나 기재가 덜 돼 있으면 명확하게 기재를 하십시오. 이거는 본인한테도 좋은 거고 네. 고객한테 당연히 고객에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셰프님 어떠셨어요? 저도 사장님들 많이 만나보면 이게 정말 모르셔서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방송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잘 지키시고 아무 문제 없이 당당하게 장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내용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래로 주소가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의 다양한 궁금증과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의 궁금증이 속 시원한 풀리는 그날까지 사장님을 위한 솔루션 위원회는 쭉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교육부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는 소담스퀘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으로 서울 역삼, 상암, 당산, 그리고 부산, 대구, 전주 총 6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담스퀘어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교육, 1대1 MD 컨설팅 등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을 기본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판매 기획전 지원과 로컬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V 커머스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스튜디오 편집실, 공유 오피스, 장비 대여까지 모두 이곳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소담스퀘어 지원 사업과 시설 이용 방법은 아래 6곳의 개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전액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소담스퀘어와 함께하세요.